SKC 갖고 계시네요. 매수 가격이 14만 9천 원입니다. 어? 지금 매수가 정도거든요? 13% 비중. 아,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봐요. 이제 수익권 들어왔는데 얼마나 더 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C가 좀 흔들리면서 10만 원이 깨질까 말까 정도까지 네. 갔거든요. 자, 그런데 반등이 꽤 빨리 나옵니다. 10만 원 부근에서 거의 이제 15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한 단기간에 50%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요.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더 빠르게 또 올라갈지 궁금해질 타이밍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제대로 또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SKC입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투자 의견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15만 5백 원 가서 아마 이익이 났을 때 15만 갔을 때 이렇게 진단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4만 9천 원 현재는 13.7억 손해지만 비중 13%네요. 그러면 이걸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갔으면 이제 지난번에 이 주식은 사상 고점이 20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동박으로 간 것이고 지금 올해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지금 동박은 적자이기 때문에 내년에부터는 뭐 좋아지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반도체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서 그 사업부에 아직 매출이 인식이 안 되고 내년 하반기 인식되고 이거 돌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00원 차이로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돌파를 하려면 20만 8천 돌파하려면 동박의 흑자가 나와야 되고 유리기판 생산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 봐야만 돌파를 할 걸로 보여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목표 수익률이 적습니다. 자, SKC를 지금 14만 9천에 사서 보유해서 돌파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내년 목표가는 저는 28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더 30만 원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0%밖에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실적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 적자가 올해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동박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한 16만 정도, 16만 3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6만 3천 원 정도의 잠깐 목표가 드리고요. 16만, 16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보다도 중요해서 내려오면 손절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12만 정도는 추가 매수해서 이제 내년까지 가져오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15만 원에서는 SKC는 투자 매력이 좀 길게 보더라도 수익률을 보면 뭐 10% 20%는 뭐 가능하지만 그보다 뭐 지금은 전기차 2차 전지를 사면 100%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빠진 거죠. 업황이 좀 타올라갑니다. 2차 전지는. 그러면 사상 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주식들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사더라도 양극재면 14만 8천이니까 30만 따버리는데 그럼 30만까지 가더라도 지금 50%잖아요. 사상 고점 아직 간다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30만 여기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면 포스코 부침이라든지 양극재를 사도 마찬가지고 그 아무 주식이나 사도 LG 엔솔을 사도 50% 수익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SKC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감안해서 길게는 좋은데요. 단기적으로는 팔고 싶으면 16만 내외감 팔고 나오셔서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SKC까지 종목 진단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